연예계 뒤흔든 갑질 논란, 몰락한 스타 팔터끼리라. 톱스타의 몰락 스캔들. 연예계는 꿈과 화려함이 가득한 무대이자 한순간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타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대중의 사랑을 잃고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한때 최고의 자리를 누렸지만 갑질 논란과 스캔들로 인해 추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몰락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유능의 표절 논란에 휘말린 패션 여신. 한때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막내로 데뷔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유능해는 그룹 활동 이후 배우로 전향하며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등등을 통해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녀는 탄탄한 연기력과 독보적인 패션 감각으로 패션 여신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다양한 예능과 광고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전성기는 2015년 중국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해는 프로그램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으며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그녀의 작품은 경매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를 단순한 배우가 아닌 글로벌 패션 아이콘으로 만들었지만 곧이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능해가 제작한 눈과 사자를 테마로 한 하얀 코트가 국내 유명 디자이너 윤춘호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춘호 디자이너는 내가 쏟아 부은 노력이 한순간에 표절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되었다며 분노를 표했고 이 발언은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독창성을 의심하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표절 논란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회자되었습니다. 2. 신은경 외상 쇼핑 스캔들. 한때 강렬한 연기로 스크린을 장악했던 배우 신은경은 2015년 서울의 한고급 백화점에서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금을 오랜 기간 지불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녀의 지불 연기로 인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은경은 사건이 불거지자 드라마 제작 협찬 문제로 결제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대중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후 또 다른 의류 매장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물건의 대금마저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톱스타의 갑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사랑받았던 배우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고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후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녀에게 붙은 갑질 논란이라는 꼬리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은경의 사례는 연예계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평가와 연결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3. 서인영 두바이 촬영장에서의 갑질.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쾌하고 감각적인 매력으로 사랑받았던 서인영은 2017년 예능 프로그램 밈과 함께 두바이 촬영 중 발생한 갑질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지지를 잃고 연예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건 당시 서인영은 스태프들에게 비행기 좌석과 호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반복했으며 이를 거절한 제작진에게 호성과 분노를 퍼부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서인영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파트너인 크라운 제이가 혼자 촬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중 제작진이 올린 폭로 영상으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서인영의 거친 언행과 행동이 드러나며 대중은 큰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서인영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신의 행동을 해명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변명은 오히려 대중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녀의 복귀 시도는 이어졌으나 대중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행동이 대중에게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특히 서인영이 오랜 시간 쌓아온 커리어와 이미지를 한순간의 행동으로 잃었다는 점에서 연예계에서의 책임감과 프로페셔널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김진철 후배 폭행 사건으로 몰락한 유행어 제조기. 한때 개그계의 유행어 제조기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진철은 2005년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특히 후배 개그맨 김지환을 강목으로 폭행한 사건은 충격적이었으며 그의 강압적인 행동이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지환이 김진철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 심각한 얼차려와 폭행을 가했으며 이는 동료 개그맨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김지환을 마대자루로 폭행한 일이 있었고 이외에도 후배들을 옥상으로 불러 엎드리게 하는 등 권위적인 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철은 사건 이후 눈물로 사과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개그계의 뿌리 깊은 군기 문화와 권위주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중은 더 이상 그를 웃음을 주는 개그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진철은 몇 차례 방송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냉담한 반응 속에 실패했고 방송계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내 권위적인 행동과 폭력이 가져오는 파장을 극명히 보여주며 대중의 사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5. 남상미 촬영장에서의 까다로운 태도. 남상미는 러브레터, 개와 늑대의 시간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탄탄한 팬층을 확보한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연기력과 미모를 겸비하며 차세대 톱스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촬영장에서의 까다로운 태도와 지나친 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남상미는 촬영 스태프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으로 불편함을 초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소속사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완벽주의에 집착하는 배우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이는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논란 이후 그녀는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연예계를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양평에 약 250평 규모의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선택한 그녀는 직접 손님들과 소통하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카페가 인기를 끌며 배우 출신 카페 사장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촬영장에서 보여준 논란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한때 톱스타로 주목받았던 그녀의 완벽주의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점에서 연예계의 프로페셔널리즘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6. 이정진 상대 배우 교체 욕으로 인한 몰락. 1997년 모델로 데뷔한 이정진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해적 디스코왕 퇴다에서 주연을 맡으며 연기자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2003년 드라마 다호 촬영 중 발생한 상대 배우 교체 요구 사건은 그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당시 이정진은 상대 배우가 톱스타급 인지도와 연기력을 갖춰야만 자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유로 제작진에게 배우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과의 마찰이 심화되었고 그의 요구는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이정진이 대본 연습에 참석하지 않거나 촬영을 거부한 행동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이정진을 작품에서 하차시키고 배우 이서진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캐스팅 갈등을 넘어 연예계에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정재는 한동안 MBC 출연 금지 조치를 받으며 방송계에서 긴 시간 동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복귀를 시도했으나 과거의 논란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7. 유민 부당 대우와 정체성 혼란의 희생자. 일본 출신으로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예능 감각을 지닌 유민은 한국 방송계에서 단숨에 떠오른 스타였습니다. 특히 강호동이 천생연분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소속사의 부당 대우와 정체성을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한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민은 드라마와 광고, 예능 출연료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정당한 수익 배분 대신 최소한의 금액만 그녀에게 지급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녀는 생활고로 인해 컵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이어졌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유민의 일본인 정체성이 소속사와 방송사에 의해 마케팅 도구로 이용된 점이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그녀를 단순히 일본인 캐릭터로 강조하며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정체성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유민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한국 방송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8. 최초로 폭행 사건의 중심에서 몰락한 배우. 강렬한 연기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천추태후 등에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최철호는 2010년 술자리에서 발생한 후배 폭행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추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사건 초기 최철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후배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최철호의 해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중은 그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 이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이미 차가워진 여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 이미지를 넘어 그가 출연했던 드라마와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연기했던 캐릭터들마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는 그가 재기에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최철호는 이후를 몇 편의 드라마에 복귀를 시도했지만 과거의 논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대중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연 자리를 잃고 점차 연예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들은 연예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신뢰와 사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중의 사랑은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습니다. 연예인으로서 책임감과 겸손함은 필수입니다. 갑질 논란과 스캔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의 이야기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는 항상 대중의 냉정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